이제 파우더로. 그죠. 파우더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파우더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뭐 그 뭐야 요거트. 네, 요거트. 요거트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물론 뭐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구마하고 단호박을 파우더로 한번 해볼까요? 아. 그죠. 고구마하고 과일 아니고 네네. 그냥 제가 일반 채소죠. 그죠. 이 채소를 가지고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를 활용한 스무디. 네. 잠시 기다리십시오. 네. 파우더를 이용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는 지난번에 우리가 녹차 할 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겁니다. 녹차 파우더 30g에 우유 120을 넣고 얼음 250을 넣고 시럽 20ml 넣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녹차 대신에 제가 여기는 단호박 그다음에 자색 고구마를 쓸 겁니다. 물론 이 파우더를 쓰지 않고 고구마하고 단호박을 직접 써도 되지만 오늘은 이걸 파우더로 제품을 여러분들 소개하는 거 어떤 부분이라서 제가 이 두 가지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동시에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단호박 파우더 30g, 자색 고구마 30g. 여기 이제 파우더니까 어떻게요? 이 자체로서는 어떤 얼음하고 갈면 잘 안 섞이죠. 그래서 여기는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탄산수를 넣지 말고 우유를 넣는 게 좋습니다. 우유 120ml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120. 120. 그리고 아무도 이 파우더 제품에도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만 얼음과 같이 갈다 보니까 당분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당분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시럽 20ml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똑같이 얼음 250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렌드 넣고 똑같이 2번을 작동해서 갈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들어진 호박, 단호박하고 그 다음에 자색 고구마를 잔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호박부터 담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호박, 단호박 냄새가 들리나요? 냄새가 나나요? 저는 지금도 단호박 냄새가 많이 나네요. 또 남은 거는 여러분 나중에 그 롱스푼으로 해서 담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다음은 자색 고구마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된 것들 이렇게 농수풀을 이용해서 담아주시면 되겠죠. 색깔이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과일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단호박 자색 고구마 스무디가 만들어지겠죠. 어떻게 또 과일하고는 약간 또 틀린 느낌이 되겠지만 나름대로 어때요? 식사 대용으로 먹는 같은 그런 느낌도 아마 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또 우리 고인이 부장께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단호박하고 자색 고구마 색깔이 나나요? 너무 예쁘게 잘 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은 이런 제품들을 제가 이렇게 커피를 그 메뉴를 만들어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재밌다. 그리고 좀 쉽게 생각하면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는 사람은 된장찌개를 끓일 수 있지 않을까. 맛이 있고 없고는 물론 재료의 어떤 배합은 좀 다르겠지만 일단 할 수 있다 없다의 개념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보여줬던 저희들이 했던 과일로 하는 거 또는 청으로 하는 거 또는 이렇게 파우더로 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팁만 갖고 계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또 여기서 좀 더 이쁘게 하고 싶다면 젤라또 있죠. 젤라또를 위에다 살짝 얹어줘도 굉장히 이쁘게 맞고 아니면 휘핑크림 휘핑크림을 조금만 올려줘도 굉장히 이쁘게 장식이 이루어진답니다. 오늘은 그거까지는 제가 장식 안 했고 그냥 여기는 어때요? 과일이 아니니까 제가 뭐 레몬이라든가 이런 걸로 제가 지금 장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을 맡기고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한번 동원해서 한번 장식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맛을 한번 볼까요? 네, 얘도 떠먹고. 그렇죠, 똑같죠. 항상 모든 메뉴는 떠먹고 마시고. 고구마 향이 나나요? 단호박 향이 나요. 아, 이거 그죠. 제가 한번 이렇게 떠봤는데 안 넘어네. 네, 단호박 향이 나간답니다. 제가 오늘 사용했던 이 단호박은 그 스위트컵에서 나오는 단호박 파우더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단호박 이랑 우유가 들어가서 네, 굉장히 부드럽고 그렇죠. 향도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나고요. 식사 대용으로 먹기 좋겠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아마 그 단호박 라떼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볼 거예요. 직접 단호박을 제가 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다음에는 제가 고구마도 구울 거예요. 오. 예, 그래서 군고구마 라떼도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군고구마나 진짜 단호박이 없을 때 이런 파우더 그렇죠, 매체 그렇죠, 상품으로 그렇죠. 쓰기에는 굉장히 네. 훌륭한 맛인 것 같아요. 자색 고구마 맛. 와, 이게 매니아층이 있거든요. 그럼요. 자색 고구마 밀크티로 해서 꽤 좋아하는 매니아도 있는데 그 맛이고 당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렇죠. 들어가는 재료가 적어서 맛이 날까 했는데 그래서 여름에 이제 좀 뭐 또 덥고 또 배도 고프고 할 때 이렇게 한 잔 드신다면 또 어떻게 배도 채워지고 또 시원한 느낌도 가질 수 있는 뭐 일석이조? 뭐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메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맞아요. 맛 자체가 막 인위적인 맛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만 드셨던 분들은 좀 새로운 메뉴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고구마, 단호박 맛이니까 그렇죠. 네, 맛이 아는 맛에서 조금 더 단맛이 가미됐는데 얼음이 시원하게 들어오니까 청량감 있게 먹을 수 있는 음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어떻게 스무디 제가 뭐 세 가지 이제 그 팁을 드렸죠. 과일, 네. 청, 그다음 파우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 미숫가루 있잖아요. 미숫가루로 이렇게 해도 맛있겠어요. 예, 맛있습니다. 그걸로 미숫가루로 해도 상당히 또 매력적인 맛이 나더라는 거죠. 얼음이랑 갈리니까 역시 먹을 만하네요. 맛있어요. 시원하고. 그러면